합리적인 가격으로 온라인 강의는 물론이요, 고화질의 영상을 높은 해상도에서 구동할 수 있고 여기에 온라인 게임까지 가능한 그런 실속 있는 PC, 바로 11월에 온라인 강의용 표준 PC가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사양으로 무장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CPU로는요, 올 한 해 최고의 인기 제품이죠, 인텔의 10세대 코어 i5 1400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6개의 코어를 탑재했고요,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 적용해 실제 사용 시 무려 12개의 스레드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멀티코어 기반의 프로그램이나 게임, 그리고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그만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에는 2.9GHz의 클럭으로 작동하지만 인텔 터보부스트 2.0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하가 걸렸을 때 최대 4.3GHz까지 자동으로 클럭을 높여주는 똑똑한 친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보드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에즈라 H410M, HDV, 에즈윈을 사용해 안정성과 가격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단 본 제품은요, 마이크로 ATX 타입이고요, 5페이지의 전원부로 최신 프로세서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고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고성능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고급 사파이어 블랙 PCB를 적용했고, 습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계도 돋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일의 DDR4 2666 CL19 프리스틴을 사용했습니다. 8GB 용량의 싱글 제품이고요, 2666MHz의 클럭과 CL19의 램 타이밍, 그리고 1.2V의 전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8GB보다 한 단계 더 높은 16GB 메모리를 선호하실 텐데요, 구매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픽카드로는 EMTEC에서 출시한 사파이어 라데온 RX570 펄스 라이트 OC-D5 8GB 듀얼 X를 사용했습니다. 95mm의 쿨링팬 2개를 중심으로 6mm의 히트파이프 2개와 대형 히트싱크로 기판의 뜨거운 열을 빠르게 식혀줍니다. 게다가 쿨링팬은 긴 수명을 자랑하고요, 소음도 낮기 때문에 어떤 사용상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다음으로 SSD로는요, 시게이트가 내놓은 바라쿠다 Q1 SSD를 탑재했습니다. 240GB의 용량이고요, 최근 많이 사용되는 QLC 방식을 메모리에 탑재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3D 랜드를 비롯해 범용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파이슨의 S11T 컨트롤러를 탑재해서 한층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메인 스토리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었다면 SSD의 교체를 통해서 충분히 성능 향상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케이스로는 MSI가 내놓은 MAG4G101M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전면 베젤 중앙 부분에 사선의 캐릭터 라인을 두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전면에 3개, 그리고 후면에 1개의 120mm 팬을 장착해 내부의 뜨거운 열을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여기에 최대 330mm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폭넓은 내부 공간을 갖췄고요, 4mm의 두꺼운 강화 유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로는 테슬론 M 500W 80+ 230V EU를 사용했습니다. 80+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했는데 실제 테스트에서 브론즈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층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50도 이하의 온도에서 팬을 정지시키는 팬리스 기능과 PC가 꺼진 이후에 내부 잔열을 제거해 부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애프터쿨링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선보인 11월의 온라인 강의용 표준 PC를 살펴봤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물론이고요, 어떤 고화질의 영상을 높은 해상도에서 구현하고 온라인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PC를 넉넉한 사양으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홍진욱 기자였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